KBS.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험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능 다음 날이네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법륜 스님의 요일 법문이 생각나는데요. 월요일은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달처럼 살아야 합니다. 화요일은 불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마음에 불을 한번 일으키면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모두 타버리기 때문이죠. 수요일, 인생을 물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나무처럼 살아야 하고요. 금요일엔 천금같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고 섭섭한 말 대신에 진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수능을 마친 자녀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대화로 이번 한 주를 훈훈하게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엔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라고 기록돼 있죠. 수라상에 오르는 팔진미 중 으뜸으로 꼽혔고 전라도에선 제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겨울에 벌교 간다 하면 을에 이건 먹으러 가는 줄 알았다고 하죠. 이것은 꼬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3246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8806-2526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농민 총궐기란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전국 농민대회.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더 낮아지는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또 기후위기가 몰고 온 농업과 농촌 현장의 어려움 등 올해의 농업 이슈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자리였습니다. 농민들은 이날 대회를 위해서 지난 8일에 제주도에서 출정식을 연 뒤에 전남 해남 또 경남 진주에서 각각 서울을 향해서 차량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전국 농민 총궐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는데 수천 명이 참가했던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2021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라는 진보 성향의 7개 농민단체 연합이 개최했고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의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상경했습니다.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장과 지척인 국회 앞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찰차가 이 도로 양편에서 꼬리를 물고 벽을 만들어서 이 국회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고요.
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지정구역을 설치한 그 안쪽에 499명으로 제한해 허가가 났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농민들이 한꺼번에 농민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농민총궐기 본대회 전에 사전대회를 열어서 대회장 지정구역 안에 순차적으로 입장하고 또 퇴장하는 식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주최측 추산 5천여 명의 농민들은 멀리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회에 참석하거나 또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새벽부터 단체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농민총궐기 사전대회 또 본대회는 각각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집회구역 안에 499명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민과 소비자 대회, 그리고 마늘양파 생산자 대회, 여성 농민 대회 이 세 개의 부문별 대회를 사전대회 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민과 소비자 대회는 이 먹거리 3대 사업이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되돌려야 한다 촉구했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 먹거리 3대 사업, 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초중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거리 3대 사업은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 같은 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해서 국내 농업과 국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어서 개최된 마늘 양파 생산자 대회는 코로나19로 치솟은 인건비와 또 그마저도 인력 전쟁을 벌이면서 농사를 지은 전국의 마늘 생산 농민, 양파 생산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마늘값이 좋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농민들 이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경북 영천의 한 마을 이장님이자 마늘 생산자인 농민분은 무대에 올라서 마늘 가격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는 말도 못하게 폭등했고 영농비도 오르면서 이 모두 다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마늘 농사보다 오히려 적자를 봤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뉴스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여성농민대회는 부여군 여성농민회의 신나는 율동으로 이 대회 분위기를 산뜻하게 전환하면서 개최됐는데요. 양옥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은 여전히 불평등한 여성농민의 처우가 농업정책 곳곳에도 뿌리박혀 있다면서 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도 사실은 농가수당으로 지원돼서 농가대표인 남성농민이 수급자가 된 현실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사전대회 분위기는 이랬고 본대회에선 현 정부 지난 5년의 농업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양정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본대회는 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 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농업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복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올해만 해도 농업 문제의 다양한 이슈가 한국농정을 비롯해서 일간지와 전문지에 보도됐는데요. 군급식 조달 체계의 이 경쟁 입찰 변경이라든지 수확기 쌀 시장 격리 문제, 농지 문제, 농지의 태양광 문제, 기후 대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농업 문제였습니다. 네. 좀 더 과거로 가면 현 정부 초기부터 농업 분야 이슈들은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았고요. 정부도 우리 농업이 위기라는 말은 숱하게 해왔지만 농업을 살리는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 농민 총궐기는 이게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8일에 제주도에서 출장식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하루 모여서 치르고 끝낸 대회가 아닌 건데요.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지난 8일 제주도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 150여 대의 차량 행진을 통해서 이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장정에 시동을 걸었고요. 제주도 역시 각종 농업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 지역 농민회뿐 아니라 다양한 농민단체가 적극 결합해서 출정식을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네. 제일 먼 제주에서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서울 전국 농민 총궐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열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한 전국 농민 총궐기 성사기원 대행진은 이제 육지로 바톤을 넘겨서 서쪽은 전남 해남에서 동쪽은 경남 진주에서 각각 차량 행진을 이어서 각 지역 농민들과 합류했습니다. 장장 9일간의 대행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 농민 총궐기에서 끝을 맺은 건데요.
농민들이 왜 이런 어려운 행진을 시작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것이 전국 대행진을 한 이유입니다. 뭐 정부조차 농민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 농민 총궐기장은 농업 분야의 심각하면서도 다양한 문제들을 몸소 겪고 있는 농민들이 이 무대에 올라 현장 발언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상기 접경지역 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60년간 군사 분계선을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피해를 감내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국방부가 군납 조달 체계를 개혁한다면서 경쟁 입찰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 경쟁 입찰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출하해왔던 이 국내산 농산물 대신 시인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게 시장을 다 내주는 결과가 너무 뻔히 예상된다는 건데요. 네. 북군 장병들이 먹는 하루 세 끼의 급식이 시인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 중심으로 식단이 짜여질 것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농지 태양광 추진 문제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소년권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소년권 대표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은 맞지만 가뜩이나 많지 않은 농지가 태양광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기후위기 극복보다는 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맹성토했습니다. 농지 태양광 사업은 땅 주인에겐 뭐 소득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수많은 임차농들은 하루아침에 농사지를 터전에 잃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5년 전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은 참 당시엔 큰 관심을 모았었었죠. 예, 맞습니다. 이 광화문에 촛불이 가득 켜지던 5년 전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해서 남도 땅끝에서 국회를 목적지로 이 트랙터 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사당 앞에 트랙터가 등장했고 또 바로 그날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은 당시 이 정권 교체의 밑불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뭐 하지만 해가 갈수록 농민들 실망이 커졌고 이 기대감을 접은 것은 정권 출범 3년 차인 2019년입니다. 이전 정권보다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농정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농정 관료들은 그대로인 상황이었고 또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우리 농정은 전 분야에 걸쳐 더 나빠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과오를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가장 최근의 사례가 쌀 자동시장 격리제 문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쌀의 그 자동시장 격리제 발동 조건 충분히 갖췄지만 이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예산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장 격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저율 관세와 또 보조금 지급 상한 등의 혜택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농업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 네.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까지 뒤늦게 서두르면서 이 CPTPP 기준에 맞게 비관세 장벽을 더 낮추는 등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 황용수 님도 농민들 너무 힘들어요. 힘낼 수 있게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험생들도 이제 숲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디로 떠나봅니까? 네, 그 오랜 기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을 단풍 명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억눌렸던 마음을 풀고 계시는데요. 가을 단풍보다 가을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 영남 알프스입니다. 네. 영남 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9개의 산이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올해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영남 알프스 9개의 봉우리를 완등하게 되면 인증서와 더불어 기념품으로 6만 5천 원 상당의 기념 은화를 증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 같은데 사람들을 숲으로 가게 하는 건 육체적, 정신적 건강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주면 더 가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예. 기념 은화를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여기를 다 도는 게 체력적으로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두 개 봉우리는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떤 길로 산행을 하느냐 따라 서로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아홉 개 봉우리를 가려면은 적어도 지리산 종주처럼 2박 3일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나의 몸에 맞게 숲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1979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지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국립청도숲체원인데요. 가지산은 영남 알프스 가운데 하나의 산입니다.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국민 휴양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가지산에는 현재 760여 종의 식물과 우리나라 전체 조류 450여 종 가운데 100여 종의 새가 살고 있어 자연이 만든 거대한 동식물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막딱딱우리, 사악, 하늘다람쥐 등 멸종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 그러니까 출입금지 지역이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숲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가지산 국립청도숲체원,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나요? 네. 이 국립청도숲체원은 국가산림교육센터로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숲과 함께 국민 행복을 키워주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인데요. 숲 탐방을 통해 숲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목공예 체험 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연휴양지처럼 숙박시설이 있어 예약을 하시면 조용히 하루를 산 속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곳에 1박을 할 목적으로 갔는데요. 울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입구에 내려서 주위를 보니까 어서 오세요 마음 누리 숲 무장의 나눔길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총 거리 1km로 쓰여서 짧게 여겨졌지만은 데크길 주위를 보니까 해가 가려진 그늘 속에서도 키가 쭉쭉 큰 나무들이 하늘을 뚫을 듯 서 있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처음 본 나무는 이 수도권에서 본 나무보다 키가 훨씬 큰 쪽동백 나무였는데요. 이 조경수로만 보다가 자연 상태의 나무를 보니 감동이 밀려왔고요. 그 느낌을 살려 계속 걷는데 수도권에서 거의 못 본 서어나무가 연이어 나타나 역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어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선 보기 힘든 서어나무. 네. 어떤 나무인가요? 아, 네. 그 먼저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한자로는 선역서 나무목해서 서목이었는데요. 서목에서 서나무. 그러다가 이 소나무와 헷갈렸는지 아니면 발음이 부자연스러웠는지 서나무에서 서어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서어나무는 자작나무과 낙엽 교목으로 높이 15m, 지름 1m까지 자라는데요. 이 서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요. 음양오행에서 해가 뜨는 동쪽은 양의 기운이 많고요. 해가 지는 서쪽은 음의 기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습기가 많은 계곡이 있거나 안정된 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서쪽에서 잘 자란 나무라 서어나무라고 한답니다. 네. 이 서어나무는 내음성이 강한 대표적인 음수인데요. 이 내음성은 광합성에 필요한 햇볕이 적게 들어와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의 생존력을 말하는데요. 이는 모든 나무들이 동일한 햇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진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양수라고 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나무가 이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햇빛이 조금만 부족해도 고사를 하게 되는데요. 서어나무보다 더 내음성이 강한 참나무는 햇빛이 적어도 잘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숲의 마지막 단계는 참나무 그중에서도 신갈나무 등 그리고 서어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곳인데 그런 숲을 우리는 극상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극상림이라고 네. 붙였군요. 어떤 풍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아, 네. 극상림은 그 영어로 클라이막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 숲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의를 보면은 그 숲을 이루는 식물의 구성이 천일을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안정된 상태로 지속된 숲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천일은 숲이 계속 변해간다는 것이고요. 이 변화가 그곳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수종이 채워지면서 잠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은 기후와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즉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다시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호로 등재된 광릉숲은 갈참나무, 절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식생하는 온대 중부 지역의 극상림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한 곳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이 청도 숲체원 마음누리 숲길을 걸으면서 참나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에 맞는 좋은 숲을 거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날이 좀 춥긴 했지만 마음껏 산림욕을 즐겼습니다. 네. 그러다가 숲길 탐정단이라는 이름으로 퀴즈가 있는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예, 예. 청도 숲 체온의 주요 수종인 서어나무의 껍질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네모네모과 닮았다. 네모는 무엇일까요? 라기 질문인데 답을 혹시 예. 이것과 닮았다. 지금 유튜브 창에 서어나무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번뜩 떠오르지 않아요? 어려운데요. 답이 뭔가요? 예, 정답은 근육입니다. 진짜 운동한 사람 근육 같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그 유심히 보시면은 네. 유치원에 쓴 단어가 근육인데요. 바로 서어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근육질의 모습을 한 나무 껍질에 있습니다. 물론 이맘때처럼 이맘때 잎처럼 아래로 늘어진 길이 4에서 10cm의 열매 이삭이 특이해서 서어나무라고 가늠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눈높이에 있는 어두운 회색의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을 보면 아 서어나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 트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서어나무가 근육질의 모습을 하는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햇빛을 받기 위해 햇빛 방향으로 심하게 줄기를 뒤틀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음수라고 해도 햇빛이 있어야만 자라는데요. 숲에서 자생으로 어린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큰 나무에 가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숲에서 키 큰 나무들을 볼 때마다 그 위대한 생존력에 경외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나무
나무들은 나이테가 이 동심원으로 일정 간격을 보여주는데요. 서원나무는 양분을 많이 받은 부위의 나이테는 넓어지고 적게 받은 부위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이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근육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 서원나무가 더 멋지게 느껴지네요. 예. 다른 나무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을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나무 껍질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계속 가다 보니까 서원나무와 다른 나무 껍질을 가진 나무가 보였고요. 안내판을 보니 피나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피나무. 이게 빨간 그 피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아니,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나무는 껍질을 뜻하는 가죽 피가 붙어서 피나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네. 피나무는 피나무과 낙엽 교목으로 높이 25m, 지름 1m 이상으로 전국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이 나무에 관심이 갔던 건 그 잘려나간 가지 아래에서 뾰족하게 고개를 내밀고 내년을 준비하는 겨울눈 때문이었는데요. 미래를 탄탄히 준비하는 겨울눈을 볼 때마다 춥더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낙엽이 지고 나면은 줄기와 가지만 남아 앙상하게 보이는 나무들을 여기지 마시고 가지 끝에서 타원형으로 뾰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겨울눈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시면 나무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공부는 겨울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찍어오신 사진 보니까 이날 하늘도 참 좋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나무 거대하게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진짜 자세히 보면 겨울 눈이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확대해서 찍어주셨는데 예. 많은 관심을 진짜 가지고 공부도 해봐야겠습니다. 피나무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아, 네, 그 이 피나무는 껍질의 섬유가 질기고 길어서 밧줄, 바닥에 까는 삿자리 등 다양한 쓰임새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목재를 가지고는 괴짝, 밥상, 독, 바둑판으로 이용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나무의 독특한 모습은 그 초여름에 흰꽃이 피고 난 뒤 달리는 이 긴 주걱 모양의 포에 달린 열매인데요. 이 절에서 염주로도 만든다는 이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듯한 모습이라 신기하면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갖고 놀았겠네요. 예. 네,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 겨울 초입에서 제가 이 피나무를 소개하는 것은 이 슈베르트의 가곡 가운데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를 시작하는 겨울 라그네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수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피나무입니다. 아, 유럽 피나무. 네. 겨울 라그네에 나오는 그 보리수가 피나무였네요. 네네. 서양 사람들도 좋아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그래서 그 신의 정원 나의 천국이란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의 주인공 겨울 라그네가 기쁘나 슬플 때나 자꾸 이 나무 밑으로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아마도 피나무와 우물이 함께 만들어내는 분위기일 것이다. 옛 여인에 대한 그리움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같았던 여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 깊은 휴식과 같은 잠, 아마도 겨울 라그네는 이런 것들을 찾아 자꾸만 발길이 성문 앞 우물가에 닿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피나무 아래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거를 평화를 뜻하는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라그네처럼 춥지 않게 살려면 이 서원나무를 보면서 따뜻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겨울 라그네처럼 방황하지 않으려면은 피나무의 겨울을 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낮까지도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엔 곳에 따라 가끔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내륙엔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바람이 강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대구, 경북에서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밤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고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 주 중반까지 눈이 내리고 대설특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고요. 또 이틀 연속 3,000명대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06명으로 또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그제 29명이나 나왔고 오늘도 3,000명을 조금 넘거나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다 보니 의료 체계에도 조금씩 한계가 오고 있는데요. 지난 5주 동안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숨진 환자가 3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전 5주와 비교해보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도 수도권에만 1,000명이 넘는데요. 확진자를 경증, 중증증, 위중증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 병상이 배정돼도 119 구급차 등 이송 차량이 없어서 입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행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또 위중증 환자도 6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요양병원 등 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을 보호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 배정을 조정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자, 어제 수능이었는데 잘 치러졌나요?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렀고요. 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밀접 접촉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128명은 또 따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를 통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처음으로 계열 구분 없이 치러졌고요.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위수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준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으로 인한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난이도를 조절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꼭 고집하진 않겠다라고 밝혔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년 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자신의 제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에게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지 20일 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반대와 정부의 입장으로 신속하게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크게 올리고 지역화폐도 올해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여야가 이를 논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접은 이유는 이 추가 세수 중에 납부를 미뤄서 이 지원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예측보다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당내 결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후보의 유연성을 보여준다라고 자평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준비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통합하기로 했네요.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고요. 또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이 당내 선거대책위원회 역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와 최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내의 장악력이 높은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요. 또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88년 관악을에서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또 오랜 시간 숙적으로 또 평가받아 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을 교체했네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최측근 4선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어제 이 한기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이 당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아서 이끌게 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 문제를 두고 갈등 양상이 좀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이 한기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대위 구성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그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등 혼선도 있었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이름만 내건다고 되느냐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통합 앵무새들의 주 업종은 거간이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통합형 또 확장형으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 김한길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또 영입을 성사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선대위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이 일본 트집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요? 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넉 달 만에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그런데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 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을 했습니다. 외교무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회견 1시간 반 전에 일본 측이 갑자기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제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그 일본이 이를 트집 잡으면서 회견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마츠노 히로카츠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영토라며 망언을 했는데요. 또 국제외교무대에서 독도를 이슈화해서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또 노림수로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불참 통보를 우리가 아니라 미국 측에 했고요. 미국은 일본의 도발을 양국 간의 차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논의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한 남성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그제 저녁 8시 반쯤 이 31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함께 사던 26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온 뒤 19층 높이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를 아이고. 했는데요. 아파트 바로 앞에 119 안전센터가 있어서 신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가 바로 도착을 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남성과 숨진 여성은 석 달 전부터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 KT가 가져갔군요. 네, 지난 2013년 창단한 한국 프로야구의 막내 구단 KT 위즈가 창단 8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이어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KBO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KT는 두산을 8대4로 물리치며 시리즈를 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두산도 정규리그 4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네. 2년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466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먹거리 3대 사업 지속돼야 하죠. 뉴스에 언급 안 된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청취하기 좋습니다. 애청자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